자, 화타지 숭늉으로 누룽지를 가장 빨리 누룽지 밥을 가장 빨리 만드는 비결입니다. 앞서 여기에서 지금 금박 요거를 구웠잖아요. 요걸 태웠습니다. 아우, 뜨거워요. 요렇게 하게 되면 뭐한 3분에서 길면 5분 정도면은 한 끼에 이 화타식 숭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밥을 만들어서 그걸 누룽지로 하려고 그러면은요, 막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. 누룽지 만드는데 뭐한 시간 걸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한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두 끼, 세끼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누룽지를 계속 태워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한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하기 전에 쌀을 먼저 태우세요. 쌀을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이거로 밥을 안치면 됩니다.